그리고 남편과 식초 앞뿌리. 이건 남편이 시킨 1단계 간장국입니다. 남편은 잘라먹기 편하다고 해서 자르고 있어요. 두근두근 몇 년 만에 먹는 거죠? 한 3년? 큰일 났다 이제. 맛있어? 맵지? 2단계 시켰으면 큰일 났다. 저는 2단계예요. 와, 진짜 푸짐하고 색깔 엄청 빨갛고 향이, 불향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. 저도 가위로 자르고. 이야, 양바라. 와. 먹어볼게요. 이게 뭐 되겠는데? 아, 방송 하나 골로 갈 수가 있다. 응? 기침을 자꾸 하게 돼. 지우? 어. 지우 추운 것 같다 그래서. 추운 거 아니야. 침을 잘못 삼킨 거라고. 나 이제 입술 하고. 너무 따갑다. 한 공기 반. 네, 뭉쳐서 맵다. 이제 매운 게. 뭉치면 안 되는 거인데.
게 맞는 비빔면 안 되겠다. 싱거워. 약간 단계가 맞는 것 같은데? 밥이 양이 많더라 이거. 원래 면을 안 자르면 건더기가 엄청 많이 2단계 너무 맵다. 3단계 어떻게 먹지? 아까 너무 자만했어. 김수정은 매운 거 잘 먹어서 먹을 수도 있다. 그치. 근데 효원이도 매운 거 잘 먹더라 이제는. 아 그래? 그 만리궁 약기우동에 그게 됐는지. 데이트 보라는 거. 신간 짬뽕 한번 먹어보러 와서 봐보세요. 맛있어요. 맛은 진짜 있어. 금촌의 자랑. 맞아. 금촌의 맛집. 한번 와보세요.